여러분이 이 영어를 배워서 다른 영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확하게 44개의 전치사에 대해서 도사가 되면요. 그 어느 누구하고 다른 영어를 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지금 TNT 영어 테이블 이거거든요. 위쪽에 보이는 연두색. 그게 10개의 전치사 쌍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게 동사고. 10개 곱하기 10개, 100개. 100개의 테이블이 영어 TNT, 조조 TNT 영어 주화표입니다. 영어 구구단표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 전치사가 영어의 풍미를, 의미를 깊이도 하고, 얕게도 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영어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전치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무엇을 할수 있느냐면, 글을 멋대로 쓰고 남이 써놓은 글을 다시 해석하지 않아요. 사전 찾아보고 뭐 어용부용해서 이런 표현이나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전치사 쌍 10개만 알면은 기본 동사 be, give, take, have, get, put, make, do, come, see 이 기본 동사와 합쳐갖고 어떠한 표현이든지 복잡한 라틴어, 그리스어 어근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어를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50개의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즉, 원어민들이 쓸 때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전치사 아는 사람 그냥 알아요. 개념을 어디서 잡냐가 중요해요. 영미인들의 감정이 어디에 총출동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치사에 총출동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도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올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오버가 뭐야? 그러면 외워라. 나중에 한두 마디 설명하죠. 넘어서 위에 이 정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파생, 확장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학원 보내면 되겠지.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How well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이렇게 하는 영어, 의사소통 막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I want to speak English very well. 매우 잘하고 싶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말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춰내는 기술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영어의 문장이 표현이 갖는 근간, 기본적인 의미 구조, 근본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영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영어일 뿐이지 영어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건 기술이에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터득이 돼요. 근데 기술을 터득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언덕도 없는데 어디다 비벼요? 그 언덕이 뭐예요? 이특허받은 조조 TNT EMT 그 영어 조합표예요.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하기 전에 각자의 원래 본질적인 뜻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을 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영어 하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강의해가지고 더 머리가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그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요, 다른 데 가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아요. 지금 미국 지금 조헌태 지금 강의하시는 분이 조헌태 국제 변호사예요. 미국 법정에 서서 변호를 영어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법을 공부할 때 플레인 잉글리시, 플레인 잉글리시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그 정도로 영어는 평상어로 기본적인 쉬운 언어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요, 다른 데 가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아요. 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영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체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어의 쓰임새가 어떻게 파생되고 확장되느냐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화적인 함의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체화하지 못하고 구사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고 우리들의 한류 문화 K-팝이라고 대표되는 한류 문화를 그들에게 알릴 수도 없어요. 우리들의 사상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 박제된 영어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어. 그런 영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치사의 의미와 기본동사의 쌍. 그 커플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소화해 내서 체득하느냐. 거기 달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원인을 몰라요.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결고리와 유동적이고 연동적인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서 언젠가는 폭발하리라.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멋대로 쓸수 있는 영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해요? 하나만 알면 열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핵심 동사들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주어는 사람이냐 사물만 결정해주면 일단 출발은 되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첫 단계예요. 기본적인 동사, 핵심 동사하고요. 전치사 44개인데 그중에서 7, 8개예요. 예를 들면 to, on. 그 다음에 from to 같이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간다 할때 그런 거 against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up, down 아까 말했듯이 over, under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생활 속에서 써야 돼요.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조 TNT 영어 홈페이지인데 www.jojotnt.com 여기 보면은 영어 조합표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 MP3 slow, MP3 fast. 조조TNT.com에서 이 MP3를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어 조합표, 특허받은 조조 영어 조합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조조 TNT 훈련 재료, 개념 학습, 조합 완성의 과정을 이런 조조 TNT 영어 조합표, 영어 구구단표를 통해서 기본 과정, 동사의 종류, 중심과 출발, 접근 방법, 본질, 그리고 심화 과정, 그리고 테마 특강. 테마 특강은 가입하신 분만 열람할 수가 있어요. 게시물 목록에 열람 권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VD 패키지 강의 교재, 원어민 빈출 표현, 이 세 가지만 취득을 하셔갖고 유튜브에 노출된 온라인 강의를 먼저 보시고 소장할 수 있는,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DVD 패키지, 또 강의 교재, 그리고 빈출 표현, BFM이네요. 두 가지. DVD 패키지와 강의 교재. 이 두 가지만 취득을 하셔갖고 이 과정을 다시 말해서 훈련 재료 개념학습 조합 완성 이 과정을 다 밟으시면은 180일이면 충분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FKN을 통해서 드라마, 시트콤, 뉴스를 통해서 영어의 귀가 트였는데요. 영어를 회화나 독해나 문법에 있어서 트이려면은 단연코 조조 영어 TNT를 추천합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8호학번 영어 교육과 출신인데요. 그리고 그 숙명여대 티솔, 보통 태솔이라고 하는데 태솔 그러면은 애솔, 여기에 뉘앙스가 있어갖고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티솔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단연간 강사 경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교재도 많이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완전히 반했습니다. 내가 왜 이 강의를 일찌감치 못 들었는가? 역시 여기에 와서 듣게 돼서 깨달았구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영어를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조조 TNT 영어 조합표, 영어 99단, 가로 열, 세로 열, 100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조조 TNT 영어 조합표, 조조 영어 TNT 영어 조합표, 영어 99단표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영어는 다 끝난 과제입니다. 게임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jojotnt.com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확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